과 여가 생활 1 알아봅시다. 1번 대화를 잘 듣고 내용이 같으면 O, 다르면 X 하십시오. 1 알차게 휴일을 보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해 보세요. 전 요즘 피아노랑 플루트를 배우고 있는데 재미있더라고요. 2. 레저 스포츠를 하나 배워볼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제 친구가 레저 스포츠 강사인데 배워볼 만하대요. 3. 사람들은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드는데 여가생활을 왜 하는 걸까요? 즐기면서 할 수도 있고 배우는 것도 많잖아요. 8과 여가 생활 1 알아봅시다. 1번 대화를 잘 듣고 내용이 같으면 O, 다르면 X 하십시오. 1 알차게 휴일을 보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해 보세요. 전 요즘 피아노랑 플루트를 배우고 있는데 재미있더라고요. 2. 레저 스포츠를 하나 배워볼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제 친구가 레저 스포츠 강사인데 배워볼 만하대요. 3. 사람들은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드는데 여가생활을 왜 하는 걸까요? 즐기면서 할 수도 있고 배우는 것도 많잖아요. 2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1. 한국 사람들은 여가 활동을 많이 하나 봐요. 제 주위에 있는 한국 친구들을 보면 휴일마다 뭔가를 하더라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여가 활동을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도 하면서 시간을 유용하게 쓰는 거니까요. 그렇군요. 저는 아직 하고 싶은 걸못 찾았는데 빨리 찾아봐야겠네요. 이 오랜만에 산에 갔다가 루이엔 씨를 만났는데 암벽 등반을 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루이엔 씨 암벽 등반 동호회 회원인데 몰랐어요? 네, 몰랐어요. 약해 보여서 그런 취미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대로 배우면 여자들도 할만해요. 3. 준영 씨는 휴일에도 늘 집에만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있을 때는 야구를 좋아해서 경기 있을 때마다 친구들이랑 야구 보러 다녔는데 유학을 와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봐요. 아 그랬군요. 그래도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지 않아요? 이번 주말에는 같이 운동하는 게 어때요? 친구들이랑 볼링을 치기로 했거든요. 2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1 한국 사람들은 여가 활동을 많이 하나 봐요. 제 주위에 있는 한국 친구들을 보면 휴일마다 뭔가를 하더라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여가 활동을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도 하면서 시간을 유용하게 쓰는 거니까요. 그렇군요. 저는 아직 하고 싶은 걸못 찾았는데 빨리 찾아봐야겠네요. 2. 오랜만에 산에 갔다가 루이엔 씨를 만났는데 암벽등반을 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루이엔 씨, 암벽등반 동호회 회원인데 몰랐어요? 네, 몰랐어요. 약해 보여서 그런 취미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대로 배우면 여자들도 할 만해요. 3. 준영 씨는 휴일에도 늘 집에만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있을 때는 야구를 좋아해서 경기 있을 때마다 친구들이랑 야구 보러 다녔는데 유학을 와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봐요. 아, 그랬군요. 그래도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지 않아요? 이번 주말에는 같이 운동하는 게 어때요? 친구들이랑 볼링을 치기로 했거든요. 3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루이엔 씨, 요즘 가야금을 배운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배우게 됐어요? 여가 시간에 뭘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한국 친구가 추천해 줘서 배우게 됐어요. 배워 보니까 어때요? 재미있고 배워 볼 만해요. 전통 악기를 배우니까 한국 문화도 더 많이 알게 되고 전통 음악도 들어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베트남의 대학생들도 루이엔 씨처럼 여가를 바쁘게 보내요? 그렇지는 않아요. 저처럼 뭔가를 하면서 보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지는 않아요. 한국처럼 여가 활동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거든요. 그럼 여가 시간에 대부분 뭘 해요?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를 떨거나 영화를 봐요. 가끔 운동을 하기도 하고요. 대학생들의 여가생활은 비슷하네요.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지만 대학생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3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루이엔 씨, 요즘 가야금을 배운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배우게 됐어요? 여가 시간에 뭘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한국 친구가 추천해 줘서 배우게 됐어요. 배워 보니까 어때요? 재미있고 배워 볼 만해요. 전통 악기를 배우니까 한국 문화도 더 많이 알게 되고 전통 음악도 들어 볼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베트남의 대학생들도 루이엔 씨처럼 여가를 바쁘게 보내요? 그렇지는 않아요. 저처럼 뭔가를 하면서 보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지는 않아요. 한국처럼 여가 활동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거든요. 그럼 여가 시간에 대부분 뭘 해요?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를 떨거나 영화를 봐요. 가끔 운동을 하기도 하고요. 대학생들의 여가 생활은 비슷하네요. 사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지만 대학생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2. 들어봅시다. 2번. 내용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퇴근 후에 여가 시간을 활용하여 헬스나 재즈댄스 등 활동적인 취미를 즐기거나 자기 개발을 위해 어학원에 다니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자기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공부입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더욱 전문성을 갖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함께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자신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신의 취미를 살리는 강좌를 듣는 것입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문화센터는 비용이 싸고 강좌도 다양해서 직장인들 뿐만 아니라 주부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또는 운동으로 체력을 키우는 사람도 많습니다. 퇴근 후 헬스클럽이나 요가학원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 피로와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그리고 힘든 직장 생활 속에서도 더욱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체력이 키워집니다. 마지막으로 문화 생활을 즐기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문화 생활을 즐기는 건꿈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대부분 주말로 미루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부지런하면 평일 퇴근 시간 이후에도 얼마든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가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삶을 즐기면서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2. 들어봅시다. 2번. 내용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퇴근 후에 여가 시간을 활용하여 헬스나 재즈댄스 등 활동적인 취미를 즐기거나 자기 개발을 위해 어학원에 다니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자기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공부입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더욱 전문성을 갖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함께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자신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신의 취미를 살리는 강좌를 듣는 것입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문화센터는 비용이 싸고 강좌도 다양해서 직장인들 뿐만 아니라 주부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또는 운동으로 체력을 키우는 사람도 많습니다. 퇴근 후 헬스클럽이나 요가학원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 피로와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그리고 힘든 직장 생활 속에서도 더욱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체력이 키워집니다. 마지막으로 문화 생활을 즐기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문화 생활을 즐기는 건꿈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대부분 주말로 미루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부지런하면 평일 퇴근 시간 이후에도 얼마든지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가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삶을 즐기면서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